부끄럽게 다가오는 파란 바람결이 그대 머릿결을 쓰다듬었을 때. 아, 아닙니다. 저랑 줄넘기 하실래요? 헐, 야, 설레인다. 야, 작업 매트 이거 어때? 줄넘기 한 척을 주면서 저랑 같이 줄넘기 뛰실래요? 크, 야, 낭만적인데? 야, 되게 낭만적이다 그거. 작업 매트로 좋다. 어? 그래서 내가 몇 번째니? 좋은데? 여러분들, 이 줄넘기 같이 돌리는 게 호흡이 맞아야 되고, 어? 그렇다면 하늘 위로 뛰어올라서 뭉개구름이 넘어가볼까. 그때 그 말에 구름이 돌아져 비를 내려 괜찮아 있을 수 있어. 슈가맨 꽃처럼 거리 위에 피어나는 오산들 사이로 손을 내 밀어 하늘 위로 만져볼래. 언젠가 모더기가 수트 쫙 빼입고 살 빼고 캔버가 내려올까. 뚱뚱해도 수트핏 괜찮을 수도 있어. 스투핏. 네. 담배 쳤네 후구 맛 뱉으면서. 에이 안돼, 담배는 절대 안돼. 내가 어제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창문을 연 가게야. 유치에서 담배 냄새 올라갖고 진짜 숨 못 쉬어갖고 빡쳤다 진짜. 스투핏이 스투핏 그거 말고 스투핏. 아니 수투 아이씨 정장핏. 아 진짜 나 정말 진짜 길빵 진짜 개빡쳐 진짜. 아 나 어 지나가면서 피시 아 피시 저 개빡쳐 진짜. 와 와 진짜 너무 빡쳐. 왜 지나가면서 내가 피해를 입어야 돼? 그럼 흡연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점 있다? 그럼 어디서 피라고? 후변구역에서 피어. 후변구역 어? 후변구역에서 피라고. 오히려 당당해. 그럼 어디서 피라고? 후변구역! 정말 나는 진짜 담배 냄새 맡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져 진짜. 진짜 진짜. 그럼 그때 말하던가. 그거는 잘 물론 안 보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지. 학생들이 앞에서 하스파 하면서 어? 뭐 핫샷 뭐 이런 거 메고 있고 어 담배 막 부추고 딱줄이 있고 막 그러면은 당연히 말 못하지. 어떻게 말을 해. 슈가라인 그대와 비가 선물한 하늘의 그림 맑고 푸른 동화 그대 삶의 비가 내릴 땐 곁에 머무는 우산이 될게. 무겁잖아 내려나 걱정 뜨고 있잖아 기분이 점점 두 눈을 감고 귀 기울여 봐. Just feel this delicious melody. 에휴 진짜 모더님 외관사 쪽은 더 무서워요. 헐 나 귀엽다가 많이 들었는데 씨발 상처. 하하하 씨발 From the sky. I wanna run to the sky. 뚱뚱한 사람은 찐따 아니면 양아치라는 모도님이 뭐예요? 와 뚱뚱한 사람은 찐따 아니면 양아치라고? 진짜? 저런 말 하는 사람은 병신이나 병신인데 님은 어느 쪽이에요? 내가 볼 때는 병신 아니면 병신인데. 아 병신인가? 아 병신이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병신 같아요. 예. 아닌가 병신인가? 생각하면 병신 같은데 다른 병신이 병신이네. 거지 같은 흑백 논리 뭐 아니면 더 에이 뜨끔. 뭐든 취미생활 있으세요? 스포츠나 영화 관람이나 게임이나
솔직히 그 여러분들 너 취미가 뭐야? 나 게임! 영화 관람! 이거는 솔직히 취미라고 말할 게 없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랬어 어릴 때. 나는 어릴 때 그랬어. 취미가 뭐예요? 게임이요. 특기는요? 게임이요. 취미랑 특기가 게임이야 씨발. 뭐야?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취미 할 게 없어갖고 게임이나 영화 관람 이런 거 넣었어. 독서나. 난 그렇게 넣어놨어. 그래서 막 뒤돌아보면은 왜 이거 넣을 게 없어 넣은 건데 막 그렇게 되더라고. 나 같은 사람들 많을 거라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나 저 독서합니다 여러분들. 에? 아니 네이버 뉴스로 보는 것도 독서고 꼭 두 손으로 양손으로 책을 펼쳐서 한 장 한 장 철회력 철회력 넘겨야 독서입니까? 아니에요. 네이버로 뭐 무엇이든 줄 글자만 세 글자만 읽으면은 세 줄 이상 읽으면은 그게 독서지. 어? 세 줄 이상 읽으면 그게 독서지 말이야. 아! 왜 탑이야? 세 글자 아. 아이 뭐 아이씨. 어쩐지 친근한 글자였더라. 아이 그 친근한 단어였어. 세 글자라는 게. 세 글자라는 단어가 그 비실분이 아니고. 예. 예예. 옛날에 세 글자님하고 메이플쇼도 같이 했었고 한때 세 글자님이 눈이 되게 안 좋으신 거야. 우리 지금도 눈이 안 좋으실 걸. 그래서 제가 뭐 수술한 데서 걱정돼서 카톡 보냈었거든요. 근데 막 와 정말 감사하다고 막 해줬거든요. 그때는 착하셨는데 아 아닙니다. 저 아직님 고맙습니다. 설로님 고맙습니다. 쿠르미님 고맙습니다. 아예 지금도 착하시겠죠? 예. 라라 따라따따따라따라라 만지고 싶어 섹시한 곡선을 따라 멈추는 시선 툭하며 터지는 탄산 맛보고 싶어 새까만 네 맘을 난 알고 싶어 난 너무 달콤했어 입에서 뗄 수 없어. 뭐든 잘하는 운동 있으세요? 아 저 잘하는 운동이 있죠. 쳐다보기. 눈 운동 중에서는 째려보기, 쳐다보기, 눈 감기. 이게 눈 쪽에 있는 근육을 또 운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욕할 때 딱 이 목에 핏대 세우기. 그것도 핏대 이게 목 근육을 쓰는 거예요. 별 똥별 쏟아지는 해변 송 원피를 같은 새벽. 네 자전거 안 타세요? 자전거 타려고 하는데 요즘 날씨에 자전거 진짜 타기 좋은 날이잖아요. 아침에 반대면 쌀쌀한데 야 진짜 가을이다 너무 춥더라 요즘. 어제 나가고 깜짝 놀랐어. 너무 춥더라고요. 요즘 진짜 아침에 공기도 정말 시원하고 추운 것도 아니고 시원하고 햇빛도 뜨거운 게 아니라 진짜 따사로운 햇빛이 딱 띄고 이제 딱 공원에서 활기찬 아저씨들과 아줌마들과 산책하는 강아지들 보고 응? 바람도 맞고 햇빛도 쬐고 강 흐르는 것도 보고 딱 자전거 딱 밟고 하면은 진짜 완전 좋은데. 바퀴가 터졌어. 바퀴가 터져서 이 모든 거를 이루지 못해. 전 여름 싫어합니다. 다른 건 되게 좋아해요. 봄, 가을, 겨울 다 좋아합니다. 바퀴가 터졌어. 근데 무거워서라고 이거를 내가 부정 못하겠는 게 내가 기억이 나 정확히. 내 여러분들 전에 자전거 딱 타고 갔거든요. 타고 갔는데 제가 전기 자전거 딱 하고 내리막길 있는데 내리막길 다음에 바로 과속 방지턱 있는 거야. 에잇! 밟았어.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넘었어. 근데 약간 점프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공중에서 딱 낙하했는데 페달을 밟는 게 힘든 거야. 진짜 뭐지? 이 중력이 더 세게 작용하는 느낌이야. 뭐지? 내려서 보니까 바퀴 터졌어. 부럽지만 않다면 사탕 키스. 오예. 사랑스러운 악양 피트내는 물결 위에 깍지킨 사랑의 써야 그 터지더라고요. 네. 근데 평소에도 문제였었던 게 전기 자전거가 이러면 제가 충전하면 제 끼에 충전하면은 땡기는 전기 힘만으로 최소 80km에서 100km까지 간대요. 전기 힘만으로. 근데 내 거 보면은 20? 한 10? 이거밖에 못 가. 그럼 뭐다? 무게가 많이 나가서 사용되는 전력이 크다 보니까 오래 못 간다. 나타난 거야 보석처럼 마얀 눈을 가진 태야 저 수평 섬 위도 고개 뜨는 골대 타고 신혼 여행 떠날 거야 내 손잡고 내 손잡고 당신은 콜라병 같아. 아 추방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추천마거니 감사합니다. 얘들아 만발나 빨리 박아라. 만지고 싶어 섹시한 곡선을 따라 멈추는 시선 더하며 터지는 탄산 맛보고 싶어 새까만 네 맘을 난 알고 싶어. 감사합니다 추방님 감사합니다. 자 리액션으로 팔꿈치 때리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까만 피부에 맺힌 땀방울 갖고 싶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나도 빨리 투비오. 근데 여러분들 이게 타이어가 있고 안에 공기 튜브가 있거든요. 공기 튜브. 근데 이 공기 튜브만 터진 것 같아. 그래서 어디 가까운 데 가고 공기 튜브를 수선하거나 새 거를 해갖고 타면 될 텐데. 아 귀찮다. 여춘이 고맙습니다. 내 자전거 도로에 제발 걸어댕기지 마라. 사람들 막 아줌마들 진짜 아줌마들이 대부분 진짜 자전거 도로인데 옆에 인간 아니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보도가 있거든요. 근데 자전거 도로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두지르고 딸랑딸랑딸랑 해도 안 비켜. 그럼 옆에 딱 자전거가 오는데 아휴 진짜 정말 답답해. 그럴 때마다 정말 답답해. 아휴 그리고 제일 빡치는 게 아 또 빡치는 게 도보에 막 자전거 들어와. 자전거가 막 와. 우와 씨발 개빡쳐. 그 반대로 빡쳐. 내가 걸어다닐 때 자전거가 아 여긴 보도인데 왜 오는 거야. 보도가 아니라 도보인가? 전 뭐더라? 도보냐 보도냐. 보도는 아닌데 도보지. 도보 옆에 보도라고 했는데 왜 아무도 지적 안 했지? 보도는? 인도 맞다 인도 맞다 인도네. 아 이러면 진짜 안 돼. 인도 보도 맞는데 보도 인도 도보 아이 셋 다 해 막 안 맞지. 인도 다는데 자꾸 타지 마. 아 어? 인도에 제발 자전거 좀 타지 마. 아이씨 인도에서 자전거 타지 마. 어졌다 진짜. 아 만지고 싶어. 이건 부장님 개그 아재 개그 아니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개쩌는 라임 개그입니다. 라임 펀치라인 오졌다 진짜. 와 나 보고 싶어. 조상님 개그 아니 이 엄청난 개그를 님 조상님이 치셨어요? 인정.
저렇다. 와 진짜 미쳤다. 어떻게 아 에어컨 켜진다. 저렇다 진짜 어떡하냐. 나 진짜 미쳤다. 씨 아이씨 아이 미쳤다. 나 왜 이렇게 센스 좋냐. 아유 아닙니다. 예 아무튼 네 요즘 보면은 전동 킥보드 타잖아요. 전동 스쿠터나 킥보드. 대부분 전공 스쿠터더라고요. 갖고 싶더라. 뭐라고? 내 생일 10월 21일인데 그때 사준? 전동이를 갖고 싶다고? 내가 1세대 PSP랑 1세대 전동이 갖고 있어. 전동일 전동힐이라는 에어힐이라는 게 딱 보급이 딱 됐을 때 샀어. 나 전동 에어힐 존나 잘 탄다 얘들아. 정말 잘 탔어. 근데 이게 바퀴가 터진 게 아니라 오래 냅두면은 바퀴에 바람이 빠져. 그래서 못 타. 그리고 내가 타는 에어힐이 90km 이상 버텨. 90kg 이상 버텨. 그니까 계속 몸무게가 짓누르니까 바퀴 바람이 빨리 빠지는 거지. 이거를 바퀴 바람만 넣으면 돼. 그럼 괜찮은데. 근데 저 진짜 잘 타요 여러분들. 에어휠이 이게 타는 팁이 있어. 타는 팁 에어휠. 그니까 에어휠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옛 그 도끼 나가게 산타가 아니고 산다 할 때도 집에서 타고 다니는 게 에어힐이고 처음에 에어힐이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바퀴 여기가 위에 그다음 뭐 여기가 발판. 그래서 사람들이 타려면은 아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크게 그려서 이렇게 돼. 이렇게 이게를 바퀴 하나인 그 뭐야 외발 자전거처럼 돼 있어. 이렇게 어떻게 가냐면은 몸을 앞으로 기울면은 앞으로 가죠. 그 다음 뒤로 하면은 뒤로 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다가 몸을 뒤로 기울면은 이게 멈추는 거지. 계속 기울면 뒤로 가는 거고. 되게 재밌어. 또 이게 왼쪽 우측 좌측 아니 좌측 우측 하려면은 이게 무릎을 이용해서 관절을 이용해서 딱 돌려줘야 돼. 나 잘 탔어 이거. 이거 위험하긴 해. 이거 위험한데 재밌어. 재밌었어 정말. 이게 이 시속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어. 에어휠은 제한 시속 속도가 18km야 18 전기자전거는 25고 25km고 그래 알았어. 이씨 브레이크 없다면서요. 뭔 뒤로 우리가 멈추는 거야. 우리가 뒤로 딱 중심으로 멈추는 거야. 브레이크가 그 브레이크야. 재밌어 얘들아. 에어휠 요즘 에어휠 싸. 정말 싸. 우와 미친 거 아니야? 우와 이게 27만원이야? 우와 개 다 비슷한 건데 이거. 우와 나 가격 개비싸게 주고 왔어 개새끼들 씨발. 이게 27만원밖에 안 해? 와 나는 이거 얼마 주고 몇 백 주고 샀는데 봐봐 진짜 개새끼들 진짜 빡쳐 진짜. 아니 나 이거랑 똑같은 거 생긴 거 이것보다 더 비싸게가 아니고 야 나 1세대라니까 1세대 처음 나올 때 당연히 비싸지. 와 PSP도 그래. PSP 처음에 나올 때 40만원이다 지금 봐봐 얼마냐. 와 호갱이 아니야. 왜냐면은 처음 나올 때 샀으니까 처음 나올 때 호갱이 아니지. 그거는 처음 나올 때 샀으니까 억울하지. 지금은 누가 일찍 사래? 아니 뭐 억울하다는 거지만은 뭐 예 그래도 남들보다 일찍 탔으니까 그래도 나는 일찍 탔으니까 뭐 됐지 뭐. 이거 타고 댕기면은 밤에 타고 댕겼거든. 밤에 그 택시 아저씨가 막 줄 서 있는데 나와서 이거 뭐예요? 물어봐. 아 이거? 에어휠이에요? 아 뭐 들어봤나 몰라 하고 숭 지나가죠.
여기에 대부분 LED 장착하다. LED 여기 보면은 뭐 스티커로 다 붙여놔. 그 다음 여기 저.. 아 뭐야 아 안보이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 LED 붙여놔. LED 여기 이런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 이게 20kg야 20kg 거의 20kg야 이거 들지? 좋대. 그래서 한 1분 들다가 여기에 손 고정하고 허리 숙여서 걸어댕겨. 끌고 댕겨. 존나 무거워. 내 거는 엄청 무거웠어 진짜. 들려면 진짜 허리 힘을 이용해서 들어야 돼. 무거운 건 그래야 되잖아요. 가벼운 건 팔 힘만으로 가능한데 이건 허리 힘을 사용해 정도로 많이 무거워. 합치면 100, 200? 양, 샹, 샹. 닥치세요. 예. 그럼 여기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체중 제한 90이야. 체중 제한 내게 90이었어 내게.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위험한 게 이게 딱 타다가 넘어졌어. 그러면은 이거 존나 위험하다. 넘어지면은 우리는 무방비야. 무방비.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날아가. 뒤로 날아가거나 앞으로 날아가거나 그냥 다치면 존나 다쳐. 이게 한번 넘어지면은 크게 다쳐요. 심지어 여기 이 발판이 발판에 내 복숭아뼈 막 많이 긁혀. 넘어질 때 피 존나 나요. 진짜 정말 아프고. 이게 넘어가면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경험담이지. 타봤으니까. 많이 타봤어 이거. 진짜 이게 완전 위험한 게 타려면은 손목이나 무릎 보호대 손보호대 이런 거 다 타야 돼요. 아 다 착용하고 타세요. 그래야 다쳐도 덜 다쳐. 저는 한번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다가 넘어져갖고 진짜 제대로 엉덩방아 찐거야. 존나 멋있게 가고 있었는데 밤에 그 옆에 씨발 어린이들 많아갖고 존나 멋있게 빨리 지나가야지 할랬는데 넘어진거야. 진짜 나 그때 진짜 나 그때 진짜 얘들아 얼굴을 아픈 것보다 쪽팔림이 쪽팔려서 얼굴을 못 뜨는 게 뭔지 알겠어. 진짜 아 아프시마 쿰총님 아이고 아이고 이거 참 아 감사합니다. 100회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원서통 고맙습니다. 자 리액션으로 아 재채기 하려는데 아 들어가서 개빡쳐. 아우 구포구 아 와 감사합니다. 아 재채기 하려는데 못했어. 아유 아유 아 재채기 터질 것 같았는데 아 아우 씨 감사합니다. 예 아 뭐야 이거 나오네 이거. 아유 야 근데 이건 또 이것도 에어휠이야. 이것도 이건 160만원이야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거 시그네처 아니 근데 뭔데 이게 뭔데 이거 이거 야 이것도 에어휠이야? 아 이것도 전동휠이야? 160만원 미친거 아니야? 어 서그웨이 이거 아니야 이게? 이게 전동휠이야? 서그웨이인 줄 알겠는데 나도. 오 서브웨이 아 죄송합니다 쪼네. 동네에서 뭐 쫓아다니는 형 봤는데 멋있어 보였음. 별로 쫓으면은 그거밖에 안 느껴져. 쫓아 다니면은 와 자랑하러 나왔네 씨. 내가 그랬거든 에어힐 탈 때 자랑하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넘어졌지만은 많이. 이거 보면은 그거 그냥 에이 새끼들 자랑하러 왔네 씨발 아유. 그래서 한번 한번 시선 주고 다시는 안 줘. 전에 이게 충전하면은 30km 간대. 최고속도 18. 이것도 고정되어 있구만. 18km. 아 이걸 왜 타? 근데 그것도 있더라. 근데 야 그 뭐야 요즘은 보드 타고 다니는 거 사람들이 보드를 사람들이 보드 타고 다니는데 되게 어려워 보이더라. 아 무서워. 내가 볼 때도 무서워. 이런 보드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와 근데 어제 갔는데 막 타오내기는 거야. 쑥쑥쑥 하고 쑥쑥쑥. 어우씨 내가 근데 무서워 보이더라. 내가 보드를 한번 그니까 스케이트보드에 두 다리를 올려봤는데 존나 무서워. 올린다고 끝이 아니야. 중심을 계속 잡아야 돼. 그래도 한번 넘어지면은 존나 머리부터 떨어지니까 이게 미끄러지면서 보드가 넘어지면 무조건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건데 와 진짜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참 놀라웠습니다. 그걸 또 해내다니. 에 인라인 스케이트 안 타면 어릴 때 탔죠 인라인 스케이트. 근데 별로 재미 없었어요. 힘들었고. 그리고 차라리 걸어다니지 저런 거 왜 탐? 하셨는데 저거 타려고 사는 거야. 저거 타려고 산책 저거 타면서 산책하려고 하는 거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상 너도 어? 저거 있으면 타고 산책 나갈까면서 에이 새끼 난 사실 안 부러워도 저런 거 왜 타는지 이해 못하겠네? 라고 이렇게 시선을 갖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 부러워서 그런 거야. 앰비션 내 동맥에 흐르는 피의 성분 예이 내 AK 오리지널 김치 국가대표 에디토 땡 대걸레 머리 바꾸니 힙합신 책 휠리스? 그 뒷바퀴에 그거 한 거 휠리스 내 것도 힘들지 그 뭘 몰라 옛날 거잖아 옛날에 나 2002년도에 나와서 그거 내 초등학교 1학년 때 내 친구 최경진이 이 그거인 거야 휠리스 야 줘봐 진짜 했는데 내가 발이 더 커서 못 탔지만은 그거 엄청 오래됐지 엄청 오래됐어 그거 내가 랩을 한 이유 I'm doing my best thing Just do it like Nike Don't 음악을 만들었다고 어제 프리마형 비트에 이제 그림자의 비트에 그지 힐리스가 또 이게 사고가 많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넘어지고 막 다치고 그래갖고 안 팔려서 잘 그래서 사라졌었지 다시 나왔나 보네 어제 힐리스 따다다다 둥 멍청하게 뭐 운동장에서 가려고 해 운동장에서 안 되는데 똘고 새끼들 야망의 향기가 나 김치갱은 비트에 잠깐만 맨 홀로 난 너네한테 주익은 받아야 돼 니 여동생들이 자꾸만 나한테 꼬여 너네 나보다 한참해 좋다 찢어 저 가랑이 신발에 차는 것도 있어요 그냥 인라인을 사지 파도 너무 높아 올라봤자 기껏해 안에 발 마사지 네 너네 못 따라오지 절대로 못 잡아꼬라 빨리 게임해요 아이고 진짜 제일 빡치는 게 진짜 뭐 하고 있는데 얘기 중에 뭐뭐 해요? 뭐 안 해요? 아직도 뭐뭐 안 해. 제일 빡쳐 진짜. 흐름 좀 끊지 말고 그냥 여물고 있어라. 어? 알아서 게임 할 거니까. 그냥 여물고 그냥 기다려주면 안 돼? 보기 싫으면 다른 거 보고 오던가. 진짜 더럽게 진짜. 강요를 왜 이렇게 해? 나도 강요할게. 닥치고 있으세요. 싫지? 나도 싫어. 근데 막 다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럼 내가 나쁜 놈 되니까. 딱 잘라놨지 그룹은 이버 카니필 주머니엔 야망한 가득 앨범 제목 더 말했지 내 인생은 에리투라고 yeah let me see you bad bitch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넌 뺏긴 니 짝사랑하는 건 여름치지 걔 don't 걔 맘 딱 다음 주제 아니 야 진짜 요즘 너무 추운 거 같아 내가 원래 문을 두 개 열고 자는데 근데 선풍기도 틀고 에어컨 안 나오니까 거기서는 선풍기 틀고 자는데 와, 이, 너무 추워서 선풍기 끈 지 좀 됐어. 끄고 문 하나 닫았는데도 추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내 집은 그 추울 때 특유의 그 냄새랑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게 느껴지더라고. 와, 슬슬 이제 차가운 날이 오는구나. 슬슬 보일러를 틀 날이 오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 제가 추운 거 좋아하거든요. 시원한 걸. 여름 싫어하고 왔는데 와 벌써 이렇게 또 방콕의 계절이 오는구만 방콕의 계절이 오는구만 싶었죠 여자친구 있으면 보일러 필요 없어요 왜? 아니 여자친구가 수중 냉증이라던가 어? 저체온증에 걸린 사람이라면은 뭐? 아닌데?